오늘의 주인공 사랑이입니다. 몸길이 110cm, 몸무게 26kg, 남다른 피지컬을 자랑하는 자이언트 견입니다. 사랑이는 거의 제 자식이죠. 손자 하나 더 얻었다고 해야지요, 뭐. 손자 같이 내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잘 커라 이놈아. 말썽 부리지 말고 커라 이놈아. 내가 이제 그럴 때가 있고 그래요. 다행히 조금 전 삐끗한 곳은 괜찮은 것 같죠? 저도 올라가고 싶어. 그래, 너 여기 앉아. 사랑이 여기 앉아. 사랑이 자리 앉아. 여기 앉아. 그렇지. 그래, 사랑이 자리 여기 앉아, 여기. 원래 이거 여기 앉히는 게 아닌데. 이 새끼를 누가 사람 앉는 데 앉냐? 예? 어머니 자리 뺏기신 거예요? 비켜줘야지. 집안의 막내로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사랑이. 이렇게 보면 얌전한 것 같기도 하고. 왜? 아니 이게 두 얼굴이야 이놈이. 두 얼굴이야. 갑자기 돌변해. 갑자기. 갑자기 돌변할 때는 정신을 못 차려. 어떤 문제가 있어 새나기를 찾은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때 갑자기 제작진을 향해 다가오는 사랑이. 이리 와. 사랑. 이리 와. 사랑아. 예. 나 말고 다른 사람 많은데. 무슨 말이야? 우와. 우와. 어머 어머 어머. 덩치만 컸지 하는 짓은 완전 애기네요. 네, 청년들을 좋아해. 나 좀 봐라 이것들아. 나 귀엽지. 사랑이 애교가 많네요. 엄청 많아요.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 후로도 한참을 계속된 사랑이의 애교 타임. 아니 귀엽기만 한데 과연 이게 사랑의 본 모습일까요? 그런데 잠시 후 이유도 없이 또다시 흥분한 사랑이. 사랑아, 왔어 왔어. 갑자기 보호자에게 달려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만해 그만해. 왜? 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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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왜 저 혼자 혼자 왜 갑자기 왜 이래? 왜 그래? 보호자가 말려보려 하지만 좀처럼 진정이 안 되는 녀석. 멈췄나 멈춰. 뒤로 돌아서. 뒤로 돌아서. 뒤로 하자면 엉덩이 물려. 맞아. 왜 사람 많이 데리고 왔냐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이러다 물기까지 하는 모양인데요. 덩치도 큰 녀석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달려드니 가족들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평소에는 되게 온순한데 자기 그냥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사람한테 많이 달려들어요. 아 얘는 지몽둥이가 상하거나 말거나 이제 얘가 이쁘니까 일단은 그걸로 그냥 무말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은 다르니까. 그리고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또. 제작진도 사랑이의 점프에 휘청할 정도인데 할머님에게 이렇게 달려든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머님과 할머님이 흥분한 녀석을 피해 방으로 들어간 사이 보호자와 둘만 남겨진 사랑이. 그런데 장난치듯 입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 보호자가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려 하자 더 적극적으로 보호자를 깨무는데요. 야, 이거 장난이 좀 과한 것 같은데. 본격적인 입질은 아닌 듯하지만 그래도 위험해 보이는데요. 사랑아. 너 정말 끈질기구나. 응? 이렇게 항상 이게 장난쳐 그래. 맨날 그래. 맨날 장난쳐. 전. 쉬지 않고. 그러다가 지 좀 지치거나 아니면 제가 좀 힘들 때는 그냥 제가 방에 들어가요. 그때 또다시 보호자에게 입을 댄 사랑. 아, 이번엔 제대로 물렸는데요. 사랑의 시도 때도 없는 입질에 여기저기 상처투성이가 된 보호자. 와 너무 심한데요. 긁히고 까지는 건 기본에 구멍이 날 정도로 심각하게 물린 적도 많다고 합니다. 팔 보면 뭐 사람들이 뭐 자해했냐 아니면은 또 뭐 심지어 약 맞고 다니냐 그런 말도 많이 들어서 오해가 제일 많이 불편했죠. 제가 아픈 건 뭐 나으면 되니까 상관없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보면 여기 여기도 다 그래. 다 막 시큼시큼시큼하게 먹이 들었더라고.
그냥 장난으로 넘기기엔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데요. 왜 그래 또. 그런데 바로 그때 이건 또 무슨 상황이죠? 갑자기 나무 막대기를 들고 나타난 할머니. 올라가! 그렇지. 이 자식이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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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앉아. 옳지. 누가 누나한테 그럴까 달라들어? 형님, 그 막대기는 뭐예요? 이거요? 여기 이제 사람들 해코자구만아 뭐 막 부시면은 이거 들으면 도망가 올라가 버려.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아이고 저 숲에서 주워 왔죠. 이걸 보면은 뭐 같은 거 밖으로 하다가 도망 올라가니까 내가 이제 가끔 한 번씩 들지. 사랑의 매 같은 건가요? 얌전해진 걸 보니 효과는 있네요. 그냥 내가 데려왔는데 내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녀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지금의 상황이 더 안타까운데요. 모든 게 자신들의 잘못인 것 같아 착잡하기만 한 보호자들. 더 잘 알았으면 사랑이 마음도 더 잘 알 거고 왜 그런지 다 알 텐데 몰라줘서 미안한 거. 사랑이와 가족들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분한테 물어봐야겠죠? 사실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답답했어요. 들어오면서요? 네, 들어왔을 때 몇 가지 상황을 보고 좀 답답했는데 첫 번째, 사랑이가 착하네. 아니, 이건 대형견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봤을 때 우선은 아직까지도 배변 패드가 있다. 어? 실내에서 지내는 반려견에게 배변 패드는 필수 아닌가요? 이게 왜요? 얘네들은 집에서 싸고 싶지 않아요. 특히 등치 큰 아이들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책이 하루에 한 두세 번만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면 내가 예측 가능하면 밖에서 싼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봤을 때 아까 제가 싸는 걸 봤거든요. 나가는 횟수가 불규칙적이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예측을 하지 못하니까 마음의 안정이 없거나 아니면 횟수가 적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지금 어느 정도 좀 이제 느낌이 오는데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제가 키우고 싶어가지고 휴학한 김에 책임져보자 하고 그냥 무작정 데려오긴 했죠. 무작정? 말은 안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랑 어머니한테 허락받지 않고. 그렇죠. 네. 무작정? 전혀. 네, 제가 키운다고. 전혀.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얘가 갑자기 너무 크니까 애는 불쌍한데 얘를 어떻게. 아이고 이 큰 것이 이 좁은 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쌍하고. 아 우리가 행복해 가족들이 행복하게 해주면 되지. 근데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가족들의 동의를 얻고 데리고 오지 않은 아이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가족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하면 아 동의했잖아 우리 같이 행복하게 해줘야 돼 노력해야 돼가 되는데 지금 우선 두 분은 얘가 우리가 같이 행복하게 해주면 되죠 라고 얘기하면 아 그럼 우리가 힘들잖아요 라는 대답이 나와버리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가족들에게 달려들었던 사랑. 왜 그래? 그때마다 다들 어쩔 줄 몰라하며 난감해했는데요. 자 지금 짖으면서 보이는 포즈가 뭐예요? 엉덩이 쭉 빼고 있어. 그쵸 이거 무슨 의미예요? 달려들겠다는 뛰어들겠다. 봐봐 제가 새나게 얼마나 봤어요? 네? 새나게 많이 봤어요? 몇 번 봤어요. 몇 번? 책은 강아지 책. 하나도 책은 안 봤죠. 지금 제가 아까 처음부터 소통이 전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소통이 안 되면 뭘 배워야 돼요? 소통하는 법. 우선 상대방 언어를 배워야죠. 네, 강아지. 얘한테 우리 사람 말을 알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강아지들의 언어를 배워야죠. 상체를 낮추고 엉덩이를 드는 건 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흥분해서 놀자, 놀자 이러는데. 그동안 물었더니 놀아준 거예요.
설샘 말대로 보호자에게 대놓고 입질도 자주 했던 사랑이. 장난인 듯 보여도 덩치가 있다 보니 보호자의 팔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야,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리고 잘못된 건지 몰라요. 왜? 개들이랑은 이렇게 놀아요. 그렇죠. 얘는 입이 손이니까. 개들이랑 이렇게 놀고 개들끼리는 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안 나요, 잘. 그렇죠. 우리는 아유, 꼬딱하면 상처가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놀아도 된다고 알려준 거예요. 보호자님, 잘못한 게 맞네요. 손을 많이 움직여. 맞아요. 우리 보호자님이, 우리 따님이 손을 많이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면 재밌죠. 움직이는 장난감이니까. 그리고 또 아마 이랬을 거예요. 짖으면 쳐다봤을 거예요. 어, 내가 짖으면 관심 받는구나. 아. 물면 장난감이 움직이고 짖으면 관심을 받아요. 그러면 얘는 뭘 하겠어요? 물고 짖죠? 네. 그래서 아예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팔짱 껴서 움직이지 말고 짖어도 눈 쳐다보지 말라고. 무시를 하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랑이가 달려들거나 입질을 하는 등 문제 행동을 보일 때면 눈을 똑바로 보며 훈육하곤 했었는데 오히려 관심을 줬던 거네요. 그런데 사랑이를 혼내던 중 특이한 행동이 포착됐는데요. 뭐야? 뭐한 거야? 너도 아파봐라. 어, 왜 개가 돼요? 안 돼, 아프니까 너도 아파봐라 그거야.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랑이는 누나 미친 줄 알걸요? 왜 갑자기 내 귀를 물어? 그 귀가 얼마나 아픈데? 귀가 강아지들이 가장 아픈 곳 중에 하나예요. 엄청 얇고 신경도 많아서 귀가 되게 예민해요. 개들끼리 만약에 사랑이가 어떤 강아지를 물려고 하는데 얘가 앙 해버리면 사랑이도 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걸 배워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가끔 사람들이 개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우린 머리가 있는데 왜 개처럼 행동을 하려고요? 머리를 써서 충분히 그렇게 안 해도 리더십을 올리고 이건 잘못됐다, 이건 해도 된다라는 걸 알려줄 수가 있는데 굳이 개처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보호자님, 확실히 아셨죠? 이제 사람답게 행동해야 돼요. 사랑이의 또 다른 문제. 보호자가 쉬고 있을 때 어머님이 보호자의 이름만 불러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달려들었죠. 이 집에서 지금 자기랑 그나마 소통이 되고 자기 이뻐해주는 사람이 따님밖에 없으니까 따님 지키지. 엄마가 계속 무서워하고 얘랑 제대로 된 소통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엄마를 리더로 생각을 안 해요. 내 보호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지킬 보호자가 없을 때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왜 들어갔는데 엄마를 못하게 하려는데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는 걸까요? 어머님의 이런 행동이 얘를 더 불안하게 해요. 소리 지르는 거야? 눈치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 되는데 일부러 어, 쟤 어떡해. 그렇지, 얘가 달라들까 봐. 어, 어떡해. 네. 막 얘 달려들 것 같아. 겁나가지고. 그러다가 오면 막 아, 자꾸 소리 지르고 막 무서워하고 하니까 또 우습게 보는 것도 있죠. 첫째 무서워. 일어난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걱정되는 거야 지금. 개를 키우면 안 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는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거든. 아, 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게 심각한 거야. 내가 보면 이게 제일 심각해요. 제가 보면. 저도 제가 아무것도 몰라도 제가 봐도 심각해요. 이게 근데 저런 반응이 나와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게 저도 제일 싫어하는 게 파양이에요. 내가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봤다. 최선을 다해서 다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면 그때 고려해봐야 되는 게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파양인데 저런 모습을 보이고 걔를 무서워하면 이거는 이게 앞으로 땡겨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무서워하는 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걔를 키우는 선택이 잘못된 거죠. 책임져야 돼요. 더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사랑이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했던 어머님. 그럴 때 등장했던 것, 바로 할머니의 막대기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이를 제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는데 요거 괜찮나요? 저거 저 물걸? 몇 번 이렇게 콕 하면 앙 할걸요? 그게 거기서 끝날까요?
이게 뭐지? 왜 이러는 거야? 할머니랑 엄마는 왜 그러는 거지? 이거밖에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갖다 버려야 돼요, 저건. 이제 막대기는 그만.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솔루션을 통해 배워봅니다. 이번 교육의 주인공은 어머님이에요. 어머님이 사랑에 대한 겁을 좀 줄이고 처음으로 교육을 해보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랑이가 보호자님들 손을 코로 터치했을 때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이와 어머님 사이의 거리를 좁혀줄 기본 교육. 먼저 터치부터 시작해볼까요? 사랑이, 터치. 사랑이, 터치. 옳지. 그리고 간식은 밖으로 던져요. 계속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 터치. 옳지. 얘 똑똑한데?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죠? 네, 처음이에요. 안 해봤죠. 응. 사랑, 터치. 옳지. 야, 웬일이야. 사랑이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데요? 바로 어머님이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과연 사랑이의 반응은? 사랑이, 터치. 터치. 어째 좀 시큰둥한데요? 그쵸. 눈을 좀만 쉬세요. 괜찮아요. 저는 한 번 딱 얘기하고 안 하면 거두고 무조건 차분차분히 얘가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요.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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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이래버리면 나중에 더 늦게 배워버려요. 사랑아, 터치. 두 번째 시도.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랑아, 터치. 머뭇거리나 싶더니 정확히 코를 터치한 사랑이. 잘했어, 사랑아. 사랑, 터치. 차근차근 옳지. 반복 교육을 통해 사랑이와의 호흡을 맞춰가 봅니다.